안녕하세요. 오늘 메뉴는 코다리찜입니다. 방건조 코다리 두 마리고요. 사실 때꼭 먹기 좋은 크기로 잘라달라고 하세요. 대가리 잊지 마시고 가져오세요. 지느러미는 가위로 잘라주세요. 내장 부분에 검은 부분이 있으면 제거해 주시고, 머리 부분에 아가미에 붙어 있는 이물질은 꼭 제거하시고, 깨끗이 흐르는 물에 씻어서 체에 받쳐주세요. 무 3분의 1, 무 1cm 두께로 썰어서 부채 썰기 해주세요. 파한대 어슷 썰기 해주시고요. 청양고추랑 홍고추, 청양고추 두 개, 홍고추 하나 어슷 썰기입니다. 매운 거 싫어하시면 풋고추 쓰시면 돼요. 생강 한쪽은 다져주시고요. 양파 반 개는 1cm 간격으로 잘라주세요. 양념장 만듭니다. 진간장이 12큰술, 까나리 1큰술, 황설탕 3큰술, 고춧가루 5큰술, 미림이 2큰술, 매실청 2큰술, 그다음에 마늘이 크게, 간마늘 크게 1술, 물엿 2개입니다. 청양고추 넣어주시고요. 생강 반 작은술, 그다음에 썰어놓은 대파 넣으시고, 참기름 한 술에 후추 3, 4꼬집 넣어주세요. 그리고 잘 저어주세요. 프라이팬에 물을 먼저 깔아주시고 코다리를 올려 양념을 얹을 겁니다. 이때 코다리 그 갈라진 뱃속으로 양념을 좀 넣어주시면 훨씬 더 맛있게 양념이 들어요. 제가 오늘 두 가지 실수를 했는데 이게 첫 번째 실수고요. 화면이 안 찍혔어요. 내장에다 넣는 걸. 그리고 쌀뜨물 400ml. 양념 알뜰히 훑어서 넣어주세요. 잊지 마시고 양념장 끼얹으실 때그배 갈라진 부분에 좀 양념장을 넣어주시고 머리 부분도 그렇고요. 15분 뚜껑을 닫고 끓입니다. 끓기 시작하면 국물을 위에다 좀 뿌려주시고 이때 머리 부분을 좀 뒤집어서 해주세요. 그리고 무 타지 않도록 조심하시고요. 뚜껑을 닫습니다. 그리고 국물이 반쯤 졸으면 열고 통깨를 뿌려서 완성을 하겠습니다. 찬바람이 불면 더욱 맛있는 코다리찜. 정말 맛있게 잘 졸여졌습니다.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. 가실 때 구독, 신청,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